안녕하십니까. 윤빛 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에 위치한 시세 대비 저렴한 토지 중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는 총 3필지로 이루어진 토지이며 면적은 약 1013평이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별도의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자경을 하지 않아도 소유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황상 두 필지로 볼 수 있는 현황이고 토지 단차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평면 산양리는 구미 도심인 문성 기준 차량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한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인근으로는 해평면 오상리와 문양리 등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호재가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는 지대가 높은 토지라 토지 전면 풀만 제거해도 시원한 조망이 가능하고 농막이나 세컨하우스 등 활용도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인근으로 우사가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형 우사는 아니고 소규모 우사라고 보시면 되고 냄새는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소는 크게 많지 않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아래 토지와 위 토지 모두 밭농사를 짓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건축 시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 전용 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하기에 좀 더 일반 농지보다 이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지 인근으로 계획관리지역 토지의 시세는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당 25만에서 40만 정도이며 농림지역 토지가 당 20만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 매물의 매매가는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당 19만원, 총 매매가는 1억 9천만원으로 금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번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문의 주시고 집안이 궁금하신 분도 연락 주시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남은 현장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